자, 이게 그 브레이크아웃 미니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볼을 릴리지 않은 시점은 점프 버튼을 누르는 때부터다.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솔직히 킥감안 좋아. 야야야야, 무서워, 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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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왼쪽, 오른쪽 감각이 좀안 좋다? 지금 무서워. 어디를 못 가겠어, 내가. 둘, 넷, 다섯. 오케이. 보너스. 둘, 셋. 둘, 둘, 셋. 아유, 박자를 왜 이렇게 세지? 그래도 지금 어제 한번 해보니까 조금 낫다. 어제 한번 해봤더니 다크레거시 끼고 나서 제가 잠깐 해봤잖아요. 이 브레이크아웃. 둘, 셋. 조가 그 공을 갖다 줬네. 무슨 공을 사준 거야? 안 돼, 왜안 맞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이게 스테이지마다 라이프 보너스가 하나씩 있어요. 여기 대기하고. 야야야야. 왜 무서워, 저기. 저 자리 무서워. 야, 씨. 내 이런다니까. 라이프 하나 보상 좀 받아야 되겠어? 오케이. 야, 살았다. 자, 이걸 또 이렇게 살려내죠, 내가. 그가 또 이렇게 해냅니다. 짜잔. 따다닷. 따다닷. 올라가. 또 올라가. 내가 진짜 이. 내가 벽돌 깨기 인생이 몇 년인데. 레이맨보다 벽돌 깨기를 더 오래 했을걸요, 제가? 야야야야. 이거 스핀 걸려. 됐다. 한번 죽었죠? 지금? 저 파란 거 아마 안 떨어질 거야. 아, 이번 스테이지는 보너스가 없네요. 으이씨.
뭐 튀는 게 많아. 어이씨 무서워. 야야야. 그 길 어려운 거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이 동체지로 보는 게 더 힘들어. 허 뭔가요? 잠깐 이거 포즈 없나? 야야야야 야야야야 씨. 됐어. 오 저기 보너스 있죠? 아 저게 속도 올라가는 거야 설마? 그러면 이게 좋아할 게 아닌데요? 야야야 아 이거 그거네요. 오우씨 야 그걸 또 살리네. 야 저기 올라가야지. 야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돼. 아 저거는 그냥 스킵이네요. 에라이 씨. 어 이번 거 좀 많다. 오이씨 와 저거는 뭔가요? 아 이거 전부 다 한다. 전부 다 그 뭐냐 이거 플러 열매 레벨을 바꿔버리는 건가? 그러면 이거 저거 활용을 잘해야 되겠네. 오이씨 무서워. 아 나이씨 하나 먹고 작전 좀 짜야 되겠어. 올라가. 아, 또 저래. 야. 지금 시점에서는 저거를 맞추면 안 돼요. 거봐, 저렇게 바뀐다니까? 또 맞아. 또 맞아. 스핀 틀게요, 이거. 아, 이제 저걸 맞춰야 돼. 오케이. 와, 이거 뭔가요? 지금 라이프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무서워.
으이씨, 저거 못 먹었어. 야. 저거를 못 먹다니. 저거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래, 이거거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알잖아, 그 느낌적인 느낌. 그치, 이렇게 올라가서. 아, 너무 붙였다 저거. 됐다. 이렇게. 야, 어떻게 하지? 여기 그냥 이렇게 올라갈까? 또 이렇게 되거든. 야이씨. 올라가. 으이씨. 와, 이거 무서워. 야. 심호흡하고. 올려. 지금 라이프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스테이지 하나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야, 이제 라이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야씨. 어쩔 수 없다, 이제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설마 여기서 라이프 0 되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잘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올라갈 순 없어. 아, 더워. 야. 오우씨야. 저거 하나 남았죠? 야. 다시 갈게요.
이제 뭔가 방법을 알았어. 살았어. 이걸 또 살려내요, 내가. 오케이. 근데 저거 라이플을 저렇게 튕기게 만들어 놓은 것도 참 신기해요. 하여간 뭔가 이래저래 완성도가 높아. 그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에서 그 히페리온 휴게실에서 그 게임기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뭐냐? 그 길잃은 바이킹인가? 그 게임을 해야 되는 업적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 업적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은 브레이크아웃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업적이 있어요. 나임이 업적 있는 거야. 이거 때려낼게요. 빌드 진행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두 번인가 한세 번인가 하면서 지금 이게 총세 번째도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제가. 뿅. 에이씨, 결국 한번 죽네 여기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야. 자, 이번 스테이지는 보너스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에 다 튀거든. 뭔가 이거 깨뜨릴 거는 별로 없고 장애물이 많아요. 여기 블루 마운틴은. 혹시 제가 그래도 뭐냐 벽돌 깨기랑 그 펌프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동체 시력은 꽤 좋은 편이거든요. 와, 뭐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안 내려오는데? 방향 바뀌 각도가 바뀌었네. 오케이. 자. 이거 저기 보너스 저거 못 먹겠지? 여기 보너스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여기는. 네,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지금 제가 이 공 튀기는 거에 집중을 하느라 제가 채팅을 잘못볼 수도 있어요. 추신수 선수요? 지금 그 메이저리그 시즌 재개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썸머 캠프를 시작을 한다 그래요. 확장 스프링 캠프죠? 시즌은 그 뭐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숨좀 고르고 할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KBO 리그 연습 경기 했듯이 좀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훈련을 들어간대요.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뭐냐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올 시즌 포기를 했죠. 올 시즌 안 뛰겠다. 지금 모르겠어. 몇몇 선수들은 올 시즌 안 뛰겠다고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 트라우트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대요. 뭐야 이거. 트라우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트라우스는 지금 부인이 임신 중이거든. 부인이 임신 중이라서 마이크 트라우스는 지금 훈련도 마스크 쓰고 하고 있대요. 아 이거 됐어. 일단은 라이프 확보. 이제 좀 약간 이게 방법을 좀 알았어. 헐 씨 공들이 다 강화가 됐어. 저 가운데 그 까만 공 맞히면 안 돼. 저 강화돼. 글쎄요 60경기 한다고 4할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 타자들이 시즌 초반부터 타격감이 마냥 막 엄청 좋아서 막 4할 찍고 그런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 분명히 아웃은 당해요. 아 왜 자꾸 저 오 방금 봤어요? 야 방금 놀라가지고. 저 까만 공을 건드리면 안 돼.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혹시 그냥 인터넷에 뭐 다운받는 그 자료실 가면 보이는 그뭐 공튀기기? 그 공튀기기라는 게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공튀기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공튀기기 있어. 나름 구기 종목이야 이것도. 아 나 콜센터요? 그러니까 콜센터는 아무래도 그 고객 응대 그거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 쉽게 안 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콜센터는 조심해야 돼요. 알죠? 그 콜센터 마스크 못 쓰고 하는 거. 마스크 못 쓰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야, 저기 씨. 노양심이다 진짜 저거. 야! 오케이. 와. 아, 나, 씨. 됐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그 뭐냐 저기 약간 그 문과생들 비하 발언이에요. 나도 문과거든.
아까 여기서 죽었죠? 공 한 개 남겨놓고 죽었는데. 와우, 좋았어. 대박이다, 이거. 거 영상 편집이야? 아, 괜찮아. 라이프 많아. 지금 이거 그 브레이크아웃 이거 벽돌 깨기도 이거 업적이에요. 아이씨, 왜 속도 빨라져. 첼시 맨시티. 아이씨, 괜찮아. 라이프 많아. 여기 잘하면 돼. 야야야야야야. 저 가운데 있는 게 저게 제일 짜증나게 남아있다. 일단 라이프가 많아서 괜찮기는 한데. 첼시가 지면요? 글쎄요. 지금 막 이제 슬슬 다들 그거 되지 않아요? 그 막 경우의 수 막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 참 이 벽돌 깨기를 하면서 그 축구를 얘기하고 있는. 오케이, 넘어갔다. 아, 이거 마지막 단계 하나가 또 있네요. 토트넘이요? 지금 가능성 없는데? 헐. 와, 이거 그거다. 철벽이다. 저걸 어떻게 깨? 와, 이거 깨는 방법이 저거를 깨야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깨야 돼. 오케이, 됐어. 열렸다. 이제 할 수 있어. 오케이, 라이프 깼다 깼다 깼다. 저 위에 동그란 것만 깨면 돼요. 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저것만 건드리면 쉬워지는데? 왜 캔디 샤토가 생각보다 쉽지, 이게? 벽돌 깨는 게? 이게 더 쉬워, 어떡해. 끝! 다음. 아, 또 있어. 와, 이거 무섭다. 이 스테이지 좀 무섭다, 이거. 오이씨. 와, 올라갈게요. 차라리 이게 나아. 뭐야 저거. 야, 왜 다 빨간색이야. 좋아. 일단 토트넘은 지금 당장 이번 시즌은 그 뭐냐
그 유럽 클럽 대항전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막 지금 올 시즌 막 평가액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손흥민 선수 활용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다 그 얘기야. 지금 토트넘 공격은 손흥민 선수랑 그 케인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시체거든. 어쩌다 팀이 그렇게 됐어 지금. 아나 저 그 까만 바탕에 빨간 공을 맞히면 그 이게 그게 되거든요. 좀 그 전부 다 공이 한 단계씩 강화가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거잖아요. 지금 중계권이 나오는 경기를 중계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계권이 있는 경기를 중계를 해야 되는 BJ이기 때문에 BJ는 중계권이 있는 경기 안에서 중계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해외에 뭐 다른 경기를 뭐 중계권을 사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거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그 뭐 EPL 쪽 임원이야. EPL에 내가 EPL 쪽 임원이더라도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중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송출을 못해요. 이 중계권 문제는 그게 있어요. 이씨 라이프 4개야. 오 방금 아 근데 로테이션 돌리는 건 그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고정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고정인 거를 전제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테이션을 쓰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야 손흥민 선수는. 와우 멋있다 아주. 야 무서워.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에서 그 볼링 그 그러니까 약간 그 출전 비중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출전 비중이 많잖아. 야 무서워. 역시 차라리 여기서 돌리는 게 낫겠다. 괜찮아 이제 끝날 수 있어. 야 무서운데 근데? 차이 여기서 죽는 게 나을까? 헐 뭔가요 이거? 중간에 놀아도 되는 건가? 커피 야 공 지금 공 한 개 남았는데 이거 뭐 리셋 안 되나? 리셋이 안 되는데? 이러고 놀고 있어. 아 이거 한번 좀 두고 볼까요? 과자 까먹자. 과자 어? 올라갔다. 우 야 지금 과자 봉지 깠는데 저거 한 번만 더 맞추면 됐다. 업적 다 했어.
와, 마지막이 아주. 마지막에 아주 쫀득쫀득했어요. 유튜브 각을 뽑아주기 위해서. 어쨌든. 아니, 이거 남아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업적 하나를 확보를 했어요. 아, 이걸 안 했구나. find all the magician tokens and hidden gift. 그 다음에 이거 아직 안 했고, hard edge lock. 이거 플레이하우스 210초? 나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전기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느낌이 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빡빡하게 일정을 진행해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자국 시즌을 끝낸 다음에 챔스를 하자 이거야. 자, 자, Plums for Days. 네, 이거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